소년원 하면 삭막할 것 같기만 한데요. 이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. 최창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그나마 힐링이 되고 좀 즐겁게 재미있는 곡들로 클래식을 좀 즐길 수 있을까? 낯익은 선율이 흐르자 모두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. 듣는 이들은 사회에서 일탈 행동을 일으켜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들. 대부분 경제 형편이 어려워 평소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클래식 공연은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. 한 번의 음악회로서 학생들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런 경기 필과 같은 단체에서 또 음악회를 해준다면은 문화적 감수성을 발전시켜주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.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. 연주하는 이들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공연입니다.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.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학교와 군부대, 교도소 등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. 이날의 공연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 경기지TV 최창순입니다.